안녕하세요, 이야기꾼입니다. 오늘은 언박싱을 오랜만에 또 해보려고요. 종목 바꿨거든요. 칼질하느라고 잠시 멈췄었어요. 네. 상권을 떼어서. 또 그래도 길어지네. 잠시 멈. 짜자잔, 뭘까요? 다육이를 잡았어요. 다육이. 포장을 다 풀었어요. 사실 다육이 이름 잘 몰라요. 아는 거몇개 있지만 키우던 것도 있고. 예. 근데 오랫동안 그냥 다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키우려 합니다. 화초들만 왔기 때문에 화분이 지금 잘 없어서 이거 에어브러쉬도 잘 사용법을 지금 잘 모릅니다. 근데 어쨌든 공부하면 되죠, 뭐. 일단 다육이를 키워보려고요. 다육이에 제가 우쭐하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으려면 일조량이 제일 중요할 텐데 확장형 거실이라 쉽지 않을 듯 해요. 하지만 쉽지 않은 곳에서 키워보려고요. 그리고 인공조명은 제가 집을 비우는 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곤란할 수도 있어요. 이쁘죠? 다 이쁜 걸로 고른다고 골라봤어요. 이것들 이름이 하나하나 꺼내서 소개해야 되겠지만 남편이 그만 사라 했는데 이렇게 또 샀어요. 그리고 오늘 또 장바구니에 또 넣어놨네요. 어쨌든 제가 전에 키우긴 했지만 제대로 잘 키우진 못했어요. 다육이를 새롭게 또 도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